할아버지들의 양파와 마늘은 소금 8포대 값을 톡톡히 치고도 남습니다. 이거 갖고 와서 누구한테 줘? 우리 며느리한테 줘야지. 며느리가 좋다고 이제 갖고 오면. 그러네? 소금 없으면 못 살아요. 응, 그러지. 소금 있어야 돼. 참, 참 엉글지금은 그러네. 너가 형님 나 갈란다. 네, 좋게 보여요. 솔직히 네, 잘 어울려. 다리 조심해. 예, 네, 예. 네. 그리고 네. 일하지 마요. 이제 일해 못해요. 아파서. 매니아한테 네. 눈치밥 안 먹었던 게. 잘했어. 네. 이때 이렇게 버려서 헌디 네. 나 갈랄게 그렇게 말씀. 소금 많이 갖고 오셨는데 소금은 적게 나서 적게 드리세요. 아, 또 이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다가 아니 여기는 두 조금은 또 여기서 더 갖다 먹는데 그러지 뭐. 어딜 타, 뒤로 타. 사나이 중에 사나이, 쌍수 형님이 또 한 번 기분 좋은 호통을 치시나요? 자식들 나눠줄 생각이 그저 즐거우신 쌍둥이 들이십니다.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신명납니다. 고생했습니다. 실컷이라 고생했습니다. 말도 마서. 말도 마시고 이제 퍼야 돼. 양쪽 아들딸 다 나눠주고 올 겨울까지도 끄떡 없겠네요. 갑자기 부자가 된 기분입니다. 경운기 운전병 쌍수 할아버지가 동생을 집 앞까지 태워다 주십니다. 쌍수 할아버지는 며느리 몫의 소금포대를 단단히 챙겨오셨네요. 며느리 사랑에 끔찍한 시아버지십니다. 얼른 닦고 와! 예? 그런데 혼자 들고 가긴 아무래도 무리. 도와줄 사람 있나 골목을 살피시는데. 어? 언제 왔냐? 방금 왔어? 아들입니다. 거지 새끼 진짜. 대경아! 대경이야! 아니야.